안녕하세요.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결국에는 이 6호 태풍 옌화, 그러니까 인파가 이제 태풍으로 TD에서 열대오란 98W에서 TD에서 태풍으로 지금 발달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중국 쪽 자료를 보면은요, 타이풍 옌화 야올라이러 후어这是登陆 江苏省, 강소성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장저후,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강소성을 얘기하는 거고요. 이거는 저장 더저, 그 다음에 이거는 후는 이 상하이의 다른 이름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강소성 저장성 상하이, 그러니까 장수 저장 상하이 세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이세개 지역에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. 지금 그 얘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 태풍이 올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 보시면은 지금 98W 보시면은 여기 그 98W 열대요란 98W 열대요란 이그탭이 원래 이그 열대요란에서 그 TD로 바뀐 발전하고 나서 태풍으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태풍의 씨앗이라 그럽니다. 이 보시면은 여기 중국말로 태풍의 씨앗이라 나오죠. 배야. 98도 열대요란이 결국에는 이제 그 태풍으로 바뀌는 겁니다. 열대요란이 빠르게 이제 그 보시면서 되는 거고요.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근데 컴퓨터가 좀 갑자기 좀 늦게 잠시만요. 컴퓨터가 좀 늦게 움직여서요. 잠시만요. 지금 위성 사진에서도 지금 분명하게 나선형이 보이면서 이제 태풍으로 발전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일본 기상청의 자료를 보이죠. 일본 기상청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그 98W 열대요란이 이제 태풍으로 발전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보시면은 일본 기상청이 오늘 17일과 그 다음에 17일 보면서 18일 발전해 나가는 걸 보이죠. 21일 뭐 해가지고 쭉 이제 태풍이 발달해 나가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난세이제도 이 오키나와 결국은 그 지역,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, 지금. 타이완 쪽이죠. 대만 쪽도 지금 지나가고. 그러면서 이제, 저기 어디죠? 아까 말씀드렸던 이, 그, 저장, 아, 저장, 그, 장수성, 장수, 그 다음에 저장, 상하이, 강저후 이세 개의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고 지금 일본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러고 좀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. 보시면은, 예, 다 지금 그 옌화, 인파가 이제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죠. 그러니까 지금 대만을 통과해가지고 그 말씀드린 그세 군데 지역으로 지금 계속 그 진행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일본 기상청에 그래서 지금 옌화로 발전할 것이다.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그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태풍이 이 대만 타이완 후지엔 저장 상하이 장수 이쪽으로 해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특이한 거는 산동반도로도 갈 수가 있다고 나오네요. 보시면 여기 이거는 중국 쪽에 그 중국 기상청 중국 쪽이 인포메이션입니다. 기상 인포메이션. 산동반도 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만, 타이완, 그다음에 후지엔.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복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다음에 저장, 절강성, 상하이, 장수, 강소성. 그다음에 심지어는 산동반도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.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지금 산동반도까지 영향을 준다면은, 네, 그꽤 많이 그, 대한민국에는 영향을 좀 주기 어려울 거냐면 이 열대요란이, 다음 주 같은 경우 지금 대한민국 상공에 그 북태평양 그 고기압,
그다음에 이 티베트산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좀 오기는 이제 힘든 기압입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긴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. 설명을 보시면은 7월 18일 이전에 지금 이 북쪽 아열 때그 고기압과 함께 북서쪽으로 이동할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러면서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후지엔 그쪽에 그 상하이하고 저장 그쪽으로 갈 거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. 그쪽이 상륙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근데 컴퓨터가 좀 내리 갑자기 좀 느려 죄송합니다. 예,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그 6호 태풍 인파는 중국에 어떤 큰 피해를 좀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중국이 큰 피해를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장 장수 상하이 그다음에 타이완 그리고 이제 일본은 난세이 제도를 통과하니까 오키나와를 통과하면서 일본에 영향을 오키나와 쪽에 영향을 주겠죠.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지어는 그 산동반도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인파라는 뜻은 이제 옌화, 불꽃놀이라는 얘기입니다. 이 불꽃놀이라는 얘기인데, 이 옌화가 원래 중국의 그 춘절, 그러니까 설입니다. 구정에 이제 옌화를 불꽃놀이를 즐기는데, 특히 그 춘지의 구정 바로 전날,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라 그러죠? 그 정월대보름, 그러니까 중국말로 얘기하면 웬샤오지에, 그러니까 원소제라는 게 있습니다. 정월대보름에 이제 옌화 이 불꽃놀이를 합니다. 아까 지금 그 6호 태풍 인파를 얘기합니다. 인파가 원래는 옌화란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옌화. 그러니까 이 옌화가 그때 그게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보통 이 웬샤오지에 이때 중국 대륙에서 많이 하는 예전에 한번 그때 이 정월 대보름 이 웬샤오지에가 그때 그 이게 중국 전인대라고 전국 인민 대회가 있거든요. 중국에서 가장 큰 정치 회사인데 이게 3월 5일 날 그때 이 정월 대보름 웬샤오제도 똑같았던 때가 그때 있어가지고 그때 크게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웬샤오제가 아니라 옌화 인파 6호 태풍은 불꽃놀이를 일으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 마카오에서 그 제안한 이름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